2017년도에 우리가 살던 저 집 중에 하나가 포클로저 됐다. 휴세 됐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2016년까지는 그런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죠. 언제부터? 2007년부터 계속 연장해가지고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얼마의 빚을 지던 시간에 무제한 했지만 그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나 그 대세를 빌려준 사람들이 그거를 비용으로 떨면은 누군가가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비용과 수익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거를 드리면은 저는 이거를 없어지고 딴 사람 갖고 있잖아요. 이게 IRS에서 항상 누군가가 비용으로 쓰면은 누군가가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2016년까지 많은 분들이 쇼세일 또는 포클로저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빚을 인컴으로 안 잡고 은행에서는 대수로 떨고 비용으로 떨고 여러분은 안 잡아도 되는 법이 유효했죠. 2016년까지. 그러면 2017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2017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뭐 쇼세일이나 포클로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연장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2017년도에 작년에 집을 쇼세일이나 포클로저 해서 빚을 졌다 그러면은 아 그거는 우리가 탕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익스플루전 그로스 인컴이죠. 두 번째로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물론 익스텐드가 됐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분들이 대학 4년을 다니는 거 외에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튜이션 내죠. 요 그것도 폼 8917에서 연장이 됐는데 이게 최근 지난 열흘 뭐 15일 전까지 안 돼가지고 제가 못했었거든요.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개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 2017년 세부 보고 오시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트럼프 더 텍스 컷 앤 잡 액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내용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추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텀, 그 어카운팅 텀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부시는 많이 부셨기 때문에 저 라인 37번이 뭔가요? AGI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인데 요 AGI 37번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 인컴이 얼마입니까? 집을 사실 때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분들이 인컴이 얼마예요? 바로 요 AGI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드실 때도 바로 물어보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AGI라는 그 금액이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는 조정소득입니다. 이 조정소득에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공제 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above the line deduction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요 윗부분이나 그 다음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라인 38번부터 그 밑에 부분을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은 나중에 누구든지 물어보면 얼마 쉬우면 요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axable income 58번에 가기 위해서 조정은 항목으로 below the line deduction입니다. 그 중에서 40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표준 공제냐 항목 공제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홈 오너들한테 많은 요번에 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2번에 exemption 남녀 노소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누구나 다 4,050불씩 줍니다. 요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페이스 아웃이라고 있죠. 이 페이스 아웃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내가 버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크레딧을 줄이거나 나중에는 없어지는 걸 페이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팅 제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돈을 너무 많이 버셔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텍스컷 앤 차벡트. 요거는 실질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그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 아기 때문에 크레딧 받죠.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고. 그 아기가 자라고 나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또 세금 혜택 주고 받고. 그러다 보면 야, 우리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을 사서 또 여러 가지 모기지, 뭐, 프로퍼티 텍스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또 크레딧 받고.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집을 사게 되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텍스 컷 약 1.46 트릴리언 요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줄이면서 그 다음에 많은 여러분들한테 텍스페이한테 혜택을 줘서 그 돈을 갖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잡을 다시 찾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면은 더 텍스 커스 앤 잡스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잡이 크리에이트 돼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좀 더 많은 혜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이렇게 1조 4,600억을 10년 동안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납세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만큼 혜택이 될지는 불문입니다. 그러나 코퍼레이션 일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직접 상관이 없고 우리 저 자기 지금 성 대표님 같은 분한테 상관이 있는 그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세율을 21%로 영원히 줄였기 때문에 35%에서 21%로 줄였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이 새로 집을 지으시면은 그 연방정부로부터 또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왜냐면은 뭐 많은 돈을 택스페이에 돌려줬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그분도 또 부자가 됩니다. 또 이게 홈오너 분명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 항목을 하시는 분들 모든 프로퍼티 택스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체러티 여러분이 헌금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해야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금에 대한 베네핏이 줄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럼 누가 주민들일까요? 자, 말씀드릴 거 없이 오퍼레이션. 즉, 35%에서 21%로 세율을 딱 줄였기 때문에 이분들에서 많은 코퍼레이션에서는 뭐 보너스도 주고 돈을 주고 많이 주죠. 여러분 그렇게 혜택 받으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여기 줍니다. 그래서 코퍼레이션. 두 번째는 표준 공제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 집 같은 거 없으셔서 그런 분들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을 두 배씩 올렸어. 나중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시는 거고 또 상속인들, 돈이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상속했을 경우에 이것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경제도 뭐 성장을 할 테고 또 각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1% 정도 텍스페이한테 더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이게 윈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 텍스에서 바뀐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그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코퍼레이션 텍스레이시 21%로 한인세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뭐 인컴이 많으면은 디덕션 히트던을 안 해주는 그런 법도 바뀌었고 또 강가상가 또 동종자산 교환 그리고 또 적대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항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많지만은 뭐 이거 골로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에서는 인컴 텍스레이시 10%에서 30% 똑같은 10단계지만은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39.6에서 37까지면 벌써 3%가 줄은 거잖아, 2.6%가. 그리고 폭도 25%대 폭도 넓어졌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표준 공제 금액이 바뀌었고, 개인한테 해주는 인적 공제 금액도 폐지가 됐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각 차일드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금액도 바뀌었고, 또 여러분에 드리는 프로퍼티 텍스도 금액이 제한되고,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제한이 됩니다. 또한 헌금도 마찬가지고 또 오바마 케어 개인 페널티 저희가 세금 보고다 보면은 하는 분들이 안 들어서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2019년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사급 미용 공제, 이것도 또 없어지죠. 예, 이것도 군인을 빼놓고는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상속 증여세, 이것도 많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5 하우스 홀드가 일정한 조건 하에 얼마만큼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불의 세금 혜택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신 분이 10만 불의 인컴이 있고, 자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가 7,000불, 그리고 헌금이 4,000불, 그리고 기타 항목공제가 3,000불일 경우에도 1,919불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하신 분이 11만 불의 인컴이고 AGI입니다. 그리고 항목공제가 10,000불, 이건 모기지 인출리스트고, 그 다음에 헌금을 4,000불, 그리고 항목별 공제 프로페텍스 7,000불 냈을 경우에도 똑같이 1,480불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많은 인컴이 많습니다.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 100만 불이나 되고, 이분 뭐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4,000불 팍 해! 그리고 택시도 많이 냈어. 3만 5천불씩. 이런 경우에는 약 93불 밖에 드려요.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4개까지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그 중산대 미들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가 가장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결혼한 부부가, 두 부부가 있는데 자산이 30밀리언이야. 많네. 엄청 많네. 이분들이 2018년에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 2017년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은 4.48밀리언의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왜냐면은 새로운 세법,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적게 누구한테 물려줘도 혜택을 부드러운 만들어 왔어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기 돈이 없으니까 있으신 분은 그렇지 않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5 하우스홀드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이 바로 기프트 앤 이스테이 텍스로 그 금액을 확 올려놨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 많이 혜택이 갑니다. 그런 건 사실은 그냥 물려받는 돈인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자,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어떻게 바뀐다. 그 개인 텍스 레이시, 이거는 결혼한 사람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24%대 있죠. 여기에 똑같이 10, 15, 25, 28, 33, 35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10, 12, 20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실 때 혹시 수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effective tax rate, marginal tax rate이 있습니다. effective tax rate은 여러분이 모든 계산에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고, marginal tax rate은 만약에 내가 이금이 10만 불이야. 그런데 10만 불에서 만 불을 더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 그게 marginal tax rate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금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로 잘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내 인컴이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겠지만은 19,050불까지는 10%만 세금을 매겨요. 그 다음에 19,050불부터 77,400불까지 12%를 매겨. 그 다음에 77,400불부터 10만 불까지 그 사이는 22%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마지막 tax rat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ffective tax rate은 저기 조정소득 지나서 막 또 빌로우라인 지나서 한참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대 여기 보시면은 28%대가 23만 7천불까지 있었는데 지금 24%대가 31만 5천불 늘었죠. 많이 넓혀놨어요. 쭉 넓혀놔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서 세금을 줄여드립니다. 10만이나 혹은 대학생인 경우에는 19살부터 23살까지 스탁이나 디비던드나 이자나 이런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불로소득을 받았을 경우에 택스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분들한테 무조건 뭐 돈을 많이 주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부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7년까지는 2100불이 넘어가면은 우리 내가 17살 딸한테 만약에 돈을 뭐 스탁을 줘가지고 불로소득이 10만불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페이런트 레이스에 부모 레이스를 따라갔었는데 뭐 그렇게 많으면 이제 뭐 똑같은데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페어런트 레이시가 아니라 12,500불만 넘어가도 37%래.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에게 이 불로소득은 일부 그 렌탈 인컴도 일부는 해당이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일을 하지 않고서 버는 돈이잖아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돈을 줄 때라든가 주식을 줄 때라든가 아니면 뭘 부를 때 그 도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디덕션이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2017년에는 6,500불, 뭐 결혼하신 분은 13,000불 때까지 가면은 그까지만 공개해 줬는데 내가 인컴이 13,000불이야. 그런데 13,000불이면 제로인데 내 인컴이 올라가서 3만불로 그러면은 이 13,000불을 빼면은 17,000불 인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24,000불이 공제니까 6,000불만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안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런 세부 공제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피탈 게인 텍스, 이건 뭐냐, 여러분이 주식을 팔았어. 그렇죠. 이것도 캐피탈 게인 텍스. 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팔았을 때도 텍스 트리트먼트 때 할 때는 여러분의 이익이 가도록 해요. 원래 오드너리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캐피탈 게인 텍스를 쳐줘.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이익 가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캐피탈 게인 텍스 내에서 정할 때, 자, 15% 때까지, 77,200까지는 제로. 그러고서 15%에서 옛날 법에 의해서 35%까지는 무조건 15%를 내라. 그리고 35% 이상 나머지는 20%를 내라 해서 맥시멈 20%만 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 법이 바뀌었어. 이제 그거는 안 되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479,000불까지는 15%다. 그리고 479,000 넘어가면 20%다. 그렇죠. 그러면은 77,200까지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베스트먼 프로퍼티, 렌탈 프로퍼티가 있었어. 근데 그걸 팔았어. 팔았는데 77,200불이 안 남았어. 그러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캐피탈 게인 텍스 저렴합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나 세금 얼마나 내야 되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5만불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밤새 안고 있다가 나중에 오시면은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그냥 암수를 안고 그냥 제가 얼마라고 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받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제 홈오너에 관련된 것도 또 나오겠지만 지금 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게 40만불로 예예. 왜냐면은 인컴이 높아지면 아까 제가 페이스 아웃이라고 했죠. 인컴이 높아지면 혜택 못 받았어요. 11만불만 뒤도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거를 쭉 올려놨어요. 이제 인컴이 40만불 뒤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주겠다. 금액 쫙 올려놨습니다. 왜냐면은 텍스 페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메디컬 앤 덴탈 익스펜스죠.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것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컴이 10만불인데 나 의료비용으로 7천불 썼는데 왜 공제 안 해주냐고 막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의료비용은 2018년, 2017년까지는 항상 여러분이 10만불이면은 10%, 만불까지는 네 돈을 써라. 만불 이상 되는 것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2018, 19년에는 7.5%로 2년 동안 잔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불에, 10만불에 7.5% 이상만 되는 거지면은 공제를 해주겠다. 2,500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저겁니다. 프로퍼티 텍스, 텍스. 5, 6, 7, 8번 항목. 이 항목이 가주나 집이 많은 분들이 프로퍼티 텍스를 많이 냈어. 냈는데도 요게 공제를 못 받으면은 많은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프로퍼티 텍스가 보시면은 뭐로 조합되느냐면은 인컴 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주는 세일스 텍스가 있기 때문에 표준 세일스 텍스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오레건 다른 주에 인컴 텍스가 있는 부분에 인컴 텍스와 또 여러분이 내는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퍼스널 프로퍼티 텍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탭을 리뉴하잖아요. 그때 뭐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그죠? 어떤 분은 8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여기다 넣고 모든 걸 넣어서 공제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몇만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거를 확 제안했어요. 없앤 건 아니고 만불까지 준대요. 그러면은 딴 걸 계산해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100만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프로퍼티 텍스를 2만불 냈는데도 공제를 못 받아요. 5천불 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계산해보면 5천불도 안 돼. 여러분 상당히 손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홈오너가
폰핸드폰 항목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네. 네, 아니죠. 야, 요거는 저 프라이머리 하우스 플러스 세컨. 렌트는 틀려 이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항상 계산할 때 렌트 룸은 렌트를 준 거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예요. 내가 얘기할 때는 프라이머리 프린시플 레지던스 플러스 세컨 홈. 그리고 이 프로퍼티 텍스는 내가 또 땅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렌트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포함됐어. 그리고 모든 거 프로퍼티 텍스는 다 여기에 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만불로 제한됐으니까 집이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좋은 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요한 것 인트레스트 이자 비용. 연대까지 2017년까지는 여러분이 100만 불 플러스 홈 에쿠티 라이너 크레딧 10만 불 그래서 110만 불까지 공제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냐면은 10만 불은 아주 2018년부터 없애버렸어. 그 10만 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으면 내 10만 불 라이너 크레딧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끔은 우리 애 등록금도 내고 또 10만 불을 또 뭐 가끔 카지노 가서 갬블도 하고 없어도 그 10만 불까지는 공제가 됐었어요. 2017년까지는. 그런데 새로운 세법에서는 2018년도부터는 이 법을 바꿔서 무조건 75만 불까지로 바꿨고 원래 이것도 50만 불로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 이게 부동산 여기서 막 풀이질러가지고 75만 불까지 올렸거든요. 75만 불인데 더 나쁜 거는 홈 에쿠티 라인 오브 크레딧 10만 불은 없어져 버렸어요. 2018년부터. 네, 그 못 써요. 그러면은 75만 불 이자 공제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집이나 또 딴 데 있는 세컨홈까지 두 개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75만 불 리밋인데 자 그러면은 항상 그랜파더 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부터 갖고 있던 거 그거는 계속 100만 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 전에 바인딩 컨트랙 하신 분들이 그렇죠. 내가 이 집을 사겠다 하신 분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클로징을 하면 그것도 100만 불까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아니, 2018년이지. 예, 올해 4월 30일까지 내가 집을 끝내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랜드파더룰은 적용이 항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파더가 언제까지 제한입니다? 아니, 지금 끝난 거죠. 이게 내년 4월 30일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죠. 옛날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면은 리파이낸싱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됩니다. 리파이낸싱 한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예, 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설명하신 거 잘 이해하시죠? 많이 그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시게 해야 되나. 그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헌금이란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서 만약에 내 인컴이 10만 불이야. 인컴이 10만 불인데 헌금을 6만 불 했어. 그러면 다 못 써요. 그걸. 왜냐면 항상 헌금은 내 AGI의 50%까지만 쓰고 그 대신 캐리 포워드 그 다음 5년 동안 그 돈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금액을 50%에서 60%로 올려줬어. 10%.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공제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Reimbursed Employee Expense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20만 불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일스맨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 아시는 마일리지 하고 막 자동차 운전 공부를 자기 돈으로 써. 그러면 우리가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라 해서 마일리지도 빼고 자기가 집에서 하는 홈오피스도 빼고 다 빼는데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애드바이저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사실은 월급을 뭐 대표는 월급을 받거든요. 그분들 공제하는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룹을 없앴어. 그렇다고 그분들을 월급을 받지 않고 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그냥 끝나있는 받으라면은 또 15% 엑스트라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 여러분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받으셔서 공제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다 없애야 됐습니다. 가끔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 너무 늦었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금방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홈오너들한테 불리하죠. 어떤 홈오너들한테 프로퍼티 택스를 많이 내고 또 이자가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고, 그렇지 않고 저 집도 없고 이렇게 스탠다드에서 쓰신 분들한테는 많이 혜택이 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포션을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설명드린 건 머릿속에 쏙쏙 나오셨나요? 네. 이해 묻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자, 다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 큰 코퍼레이션들한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건 다요. 코퍼레이션이지만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야. 일반 코퍼레이션은 비큰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30명. 그 사람들한테 택스레이트를 35%에서 21%를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조그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이렇게 흔히 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퀄리파이드 트레이드 오어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트레이드는 무역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넷 인컴이 생기면은 넷 인컴에 대해서 20%를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10만 불을 벌었으면 2만 불을 빼주겠다. 그런데 그 빼주는 걸 어디서 빼주느냐면은 여러분 AGI에서 빼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넘어가서 below the deduction. 그러니까 세금 조정 항목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컴이 얼마예요? 나 20만 불이야. 근데 세금을 낼 때는 4만 불 줄이고 20% 줄이고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여러분이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하게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셋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간단히 계산을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다 숙지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레쉬월드 그 페이스아웃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비즈니스 간에 똑같이 결혼하신 분인 경우 31만 5천 불이 넘어가면은 페이스아웃을 시켜요. 어디까지? 41만 5천 불까지. 10만 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어떤 거에 제한을 두냐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잡을 많이 크리에이트 해야 돼. 그래서 W2 월급을 많이 안 주면 안 돼. 그 W2 인컴하고 비교해서 그 WT 인컴의 50%보다 즉 더 많으면은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그 31만 5천 불부터 41만 5천 불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15만 7천 5백 불에서 20만 7천 5백 불 항상 혼자일 경우에는 5만 불 개인 더블일 경우는 10만 불 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제한을 보시면은 아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하면 페이스아웃이나 하는 걸 설명드린 거고 자 요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한글로 써있는지 읽어주시오. 이런 분들, 그게 specified service business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하시면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 못 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 이게 41만 5천 불 넘어가면 하나도 아니죠. 제로야. 그러나 일반 비즈니스는 41만 5천 불 넘어가도 해줘요. 그러나 이 서비스 비즈니스는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제한을 둬서 요 밑에 리미테이션은 바로 페이스아웃 리미테이션이에요. 어디까지 31만 5천 불에서 41만 5천 불까지 페이스아웃 금액을 적는 거고 일반 서비스 비즈니스는 이런 비즈니스는 41만 5천 불 넘게 필드만 입주해주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려면은 그 세금 낼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빌딩을 사서 택스를 특허시키는 건데 지금까지는 고가품, 미술품이라든가 혹은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성 있는 사람 그런 분은 안 듣지만 그래도 뭐 장비 이런 것도 있고 미술품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듣는데 이제 없앴어. 이거 원래 다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안에서만 텐트리원 익스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텐트리원 익스체인지 하기를 권해요. 왜 권하냐면은 제가 세금 보고 하실 때 우리 회계사님들 말씀드리지만 이 텐트리원 익스체인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텐트리원 익스체인지 하다 보면 한참 뭐 회계사님이 막 다다다다 하면 거기 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텐트리원 익스체인지 하시면 여러분이
세금을 매일 해마다 해마다 살 때마다 할 때마다 빙파해가지고 나중에 내시는 건데 왜 좋냐면 그때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10만 불 세금 낼게 그때 가서 10년 후에 10만 불이면은 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통째로만 익스텐드를 잘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식사하다 보면 얘하고 수주 한잔 하고 수주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 노래방도 한번 가자 하고 막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소주 들어간 거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골프 칠 때 손님 접대하잖아요. 여태까지 골프 접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 A 회사에 멤버십 갖고 있는데 내가 멤버십 비용으로 한 달에 400불 내요. 400불 내는데 그 외에 손님 초청하느라고 200불, 300불 더 썼어. 그러면은 내가 내는 멤버십 비용은 절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손님을 접대하게 쓴 비용은 50불 절대가 됐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고 만약에 온 프레미스에서, 내 우리 사무실에서 인플로이 어이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밥 사줬어. 100% 공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무조건 식사 비용만 50%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역 에이전트분들 절대로 이제 뭐 노래방가 그러지 말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서 소주를 먹게 드더라도 드시더라도 거기다 그냥 식대라고 쓰시고 소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공제가. 자, 쓸 수 있도록. 왜냐면 일반 부동산은 뭐 39년 이렇게 한가상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7년에 나눌 수 있도록 다 부셔. 이렇게 포스 세기를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펜트론 익스체인지. 혹은 여러분이 그 관리역에 가면 트래블 익스펜스. 혹은 자동차로 산 마일리지. 가서 잘 수도 있잖아요. 마일리지 익스펜스. 혹은 릴 익스펜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으시는 교육비. 또 하나는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텍스 브래켓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8%인데 그걸 좀 낮추고 싶다. 만불백이 만불을 낮추고 싶으면 25%만 낸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 자녀를 써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 텍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을 많이 이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미 익스펜스를 빼는 것도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리고 홈 오피스 디덕션 이것도 지금은 거의 바뀌어서 다 쓸 수도 있고 혹은 스탠다드로 여러분 맥시멈 1500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매니지먼트 피 반드시 이런 게 잘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